안녕하세요. 저는 2020년에 지명된 내야수 신준우 러버입니다. 자, 사랑 마음 없어! 자! 아, 너무 덥다. 이제 캐치볼 타임. 바로 가요? 어. 캐치볼? 아니야, 캐치볼. 어, 저는 캐치볼이라 안 하고요. 네. 공 주고받기. 공 주고받기. 어, 다리 가벼운데. 빠르게! 삐져! 들어와! 삐져! 네! 네! 준호야? 아, 준호 멋있다! 흑이랑 다 묻을 거 아니야, 그럼? 네, 돌아가서 웅빈이 한번 찍었어. 웅빈이 그날 궁금해하신 거 대체 달라고 형. 그날 궁금한 사람 많을 것 같아. 형 들어요. 야 있어봐 사연이야. 형 웅빈아. 에? 아니 형 열심히 했어? 웅빈이 형 힘내. 굿럭. 장점은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밝다는 게 저 자신한테 스스로 장점이라 생각하고. 열심히 했어요? 다들 카메라만 스스로 해. 아. 바로 스스로 알죠. 야, 좀 재밌게 좀 해봐라. 주로 재밌는 거. 종이 뭐라 하니? 사용 먼저 돼. 와. 한번 찍으시죠. 인사. 인사 솔직히 인사 많이 해서 안 좋을 건 없잖아요. 안 하는 것보단 좋으니까 그냥 뭐 마주칠 때마다 그냥 인사하는 편이어서. 야호장에 물병이 있으면 안 돼. 야, 형 쓰레기 부어야 돼. 보풀 쓰레기 줘야죠. 보풀이라고 하세요? 보풀 카메라 앞에서 그 쓰레기 버린다 해놓고 뜨기 봐봐요. 아 저기 이제 운동 끝나고 버려야지. 와. 뭐 눈앞에 보이는 거 맨날 치우라고 하시잖아요. 그냥 자기 본인이 안 치우면 다른 사람도 안 치운다고. 그래서 그런 건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보이면 그냥 바로 치우는 성격이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치우고 있습니다. 준우는 별명이 참새예요. 참새. 맨날 짹짹대가지고 펀트 안 되나? 대하죠. 아, 펀트 안 되냐? 대하죠. 저거 안 하는 거 봤어요? 안 볼 때도 봤지. 저 머리도 하죠. 머리 하던 다 하죠. 시켜 아, 안 시켜도 하고 시켜도 하고. 미안. 한마디 하면 네 마디. 단점이 또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인데 이제 기분 좋을 때는 말 진짜 엄청 많이 하고 옆에서 귀찮도록 제자제자 되고. 저는 의미인가요 이거? 저는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.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. 발언을 하게 되면 그걸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. 아 또 나가야 돼. 아직 나가야지. 운동하러 가야지. 나탄 우리 뭐지? 썸네. 이렇게 더운데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언니이네. 잠깐만 다음에 경식이로 해주세요. 경식으로 하면 근데 저 나올걸요? 아침 저녁으로 제가 태우고 다니고. 아 준우가 어떤 사람이냐면 준우는 카톡 가요. 명기 형 내일 몇 시에. 잠을 진짜 늦게 자니 그러니까 시간 안 크지. 잠을 막 1시 2시에 자나봐요. 12시에 잔다. 11시 반에 잔다. 야, 나 자고 있는데 카톡 하면 어떡해. 진짜 깨잖아. 아니 카톡 그 보낸 거죠. 형 자고서 전화할 수 없잖아요. 아 정신아 나 들린다. 아? 아직 얘기도 안 했다. 화났어? 아직 화 안 났지. 얼마 안 했다. 그럼 보자. 화 한번 내줄까? 쌤 뭐야?
준우 같으면 준우가 어떤 사람이냐면 준우는 야구할 때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야구를 되게 항상 뭐 말로는 아, 야구 왜 하냐 운동 끝나고 막 운동 더 왜 더 하냐 이러면서 혼자 열심히 하고 예 네, 준우 같으면 그리고 또 운동이 끝나면 좀 원래 딱 생긴 게 좀 싸가졌고 생겼잖아요 준우가 근데 생각보다 준우가 되게 착해요 되게 배려심도 있고 정신이 말 너무 많이 했어 너무 좋다 아 좋지 사실만 말해라 사실만 사실만 말했다 지금 조언 많이 해줬다 지금 한번 어떻게 해? 나는 원래 두 번 하라면 세 번 뛰고 세 번 하라면 네 번 뛰는 스타일인데 왜 그러지? 두 번 뛰라면 한 번 뛰는 것 같은데 쌉! 규정에 제가 항상 다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쓰기 다 버리고 잠시만 누구 소리 들려보니까 야 뒤로 쳐 우리 남의 거 다 들어 저는 선생님을 남이라고 생각 안 해 가족 같은 선생님이 때문에 아 왜 아 등 너무 아프다 안 하던가 하면 사람이 다친다 할 거예요 저번에 저 히어로 그거 저기 고착에서 찍은 거 있거든요 저랑 김성진 선수라고 찍었었는데 거기 댓글을 보니까 뭐 사투리 이야기 많더라고요 사투리 대구 사람인데 사투리 왜 안 쓰냐고 아니 저도 솔직히 여기 처음 왔을 때 사람들 전부 다 무슨 말 하냐고 한국말 하라고 말도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다 이거 대구 사람 만나면 진짜 얼마나 좋은데 대구 팬분들 아실 건데 사투리 쓰면 맞죠? 여기 아니라고 하면서 태승이 섭섭할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롤모델이 딱히 없는 편이에요 그냥 여러 선수 이렇게 내야수라고 하면은 이제 뭐 타격이든 수비든 플레이를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여러 선수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거기서 뭐 좋은 점을 많이 캐치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2대5 뛰어 어? 이렇게 던져도 죽일 수 있는데 하나 던질까요? 상이 뭐 그냥 어, 일하는 거 야구 못하면 이런 거라도 잘해야지 아주 무섭네 이 밤 찍어주세요. 공부 열심히 하세요. 3개씩 4번. 2개씩. 마지막입니다, 혹시. 아, 2개씩. 아, 이제 여기 3개 마지막이에요. 답답하네요, 답답해. 고생하셨습니다. 볼모로 같이 가시나요? 팬분들 야구를 왜 좋아할까요? 팬분이라 생각하고 여쭤 그러면 댓글을 달아주시겠죠? 왜 좋아하시는지 그럼요 안타나 홈런은 물론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치잖아요 선수들이 치는 건데 팬들이 막 박수치고 막 난리 나잖아요 옆에 사람들이랑 막 하이파이브하고 막 그런 거 보면 되게 저가 야구하는 거 안 같고 팬들 야구하는 거 같아요 진짜 더 몰입해야 된다 근데 저희도 더 것에나 만약에 제가 이번에 했을 때 더 것에 보면은 그 보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 저희가 물론 저희 팀 선수들이 치고 그러지만 진짜 팬들이 친 것처럼 막 더 좋아하시고 아 저도 저 야구하는 거에 집중하는데 팬분들 입장도 엄청 뭔가 재밌어요 그냥 궁금해요 그래서 팬들이 이거 보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 경기를 많이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큰 값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나중에 제가 일본에서 많은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그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지금 KBO 연속 안타 기록이 39경기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방망이로 잘 치게 된다면은 그 경기 기록을 제가 한번 깨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분들한테는 일본에 있을 때 딱히 솔직히 좋은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리는 건 사실이고 많이 부족한 것도 솔직히 인정하고 그래서 지금 많이 최대한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은
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여기서 준비하고 배우고 있으니까 올라가기 등산면은 좋은 플레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 일과 끝입니다. 와! 아, 씨. 한마디 해도 돼요? 팬분들,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, 몸 건강하시고요. 몸에 좋은 보양식 많이 챙겨 드세요.